그 3.1 운동은 네. 그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네. 태극기를 들고 일어난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 아까 이야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태극기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칠성각에서 네. 태극기가 발견됐어요. 정말요? 예. 아니, 어떤 태극기가 그 태극기도 우리가 지금 보는 태극기와 다르고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역사적 그런 의미가 의미가 깊은. 깊은 예. 2009년 5월,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보수 중 보따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풀어보니 그것은 보통 보자기가 아닌 일장기 위에 덧칠해 그려진 태극기와 여러 장의 독립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료들은 진관사에 주석하며 만해 한용운 스님의 뒤를 이어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끈 백초월 스님이 일제에 체포되기 직전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국주의에 저항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독립투사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자료였던 것입니다. 네, 칠성각에서 태극기에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귀중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됐는데요. 네. 일단 그 신채호 선생님이 간행한 네. 신대한 신문 창간호하고요. 그리고 여러 독립신문 맷점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불교권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유신종보가 또 여기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럼 이 여기서 그러니까 칠성각에서 칠성각 그 불단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초월 스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네. 이제 초월 스님이 이제 우리들한테 역사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월 스님이요. 예. 그럼 초월사님 어떤 분이신가요? 아, 초월 스님은요. 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입니다. 독립운동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또 독립운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 만해 한용운 스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한용운 스님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한용운 스님도 알려졌고 백용순 스님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네. 한용운 스님과 백용순 스님이 그 활동하기 힘드실 때 네. 우리 근자 백초월 스님이 네. 나타나셔서 우리 독립운동하는데 크크한 역할을 하셨죠. 그러면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같이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뭐그 시대성으로 갔죠. 갔죠. 그럼 초월 스님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주셨나요? 초월 스님이 감옥에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대한독립만세 낙서 사건이 있었어요. 낙서 사건. 낙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용산 거는 그 기지에 있는 어느 분이 네. 벽인지 기차인지 낙서를 했대요. 대한독립만세. 네. 그것에 이제 배우가 네. 초월 스님이다 그래서 네. 감옥서에 잡아넣었죠.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잡아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00 44년에 네. 감옥에서 옥사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944년. 예. 우리 광복이 1945년이니까 해방 1년을 앞두고 돌아가신 거네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활동은 하셨는데 뚜렷한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묻혀 있다가 이 90년이 지난 이 칠성각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고 네. 이제 그 초월 스님의 위치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지구를 생각하는 방송 BTN. 불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